앉으시면 이런 모양이고요. 이 계기판을 보시면은 라이즈만의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숙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만히 개조가 가능하고요. 저는 일단은 일반 정비수로 갈 겁니다.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 차체 옆 공백님 지금 계십니까? 자, 공백님한테 제 코아다를 빌려드릴게요. 전투 스타트. 지금 총알 몇 발 맞았어요? 그리고 총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무기와 코아다 헌터를 매우 손쉽게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을 싹딱 털어서 무기와 코아다를 구매하세요. 어어, 민간인 조심하세요. 여기다가 죽는다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보다는 경찰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도망가는 차량을 추격할 때 아주 좋거든요. 대충 부스터를 써서 때려박아. 이렇게 해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범죄자가 저항이 심하다 그러면은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해줍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비질란테. 로스산토스의 모든 경찰차가 비질란테로 바뀐다면은 이곳의 범죄는 줄어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아니 이건, 어? 저런, 저런 나쁜 사람 같으냐고. 휠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타이어 디자인 쉬팔 그린. 안내를 시작합니다. 내비야, 이따가 나랑 밥 먹을래?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바이패스. 통행료 15,000원입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그냥 쇠덩이로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은 차는 멀쩡합니다. 기스도 안 났어요. 대신에 운전자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자동차, 이제는 자동차를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이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한다면은 자동차는 박살이 나도 운전자는 멀쩡합니다. 수류탄 투셔, 수류탄 투셔. 체크포인트 찍어주시고. 오, 떨어지다 안돼. 20으로 하자. 준비. 자, 여러분들 준비해주세요. 오케이. 자, 갈게요. 출발. 폭발 반경은 대략 이 정도. 그렇다면 폭탄 20개의 위력은 어떨까요? 제가 펜토에다가 전폭 20개를 붙여봤습니다.